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근데. 사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인사하려는데 뒤에 누가 지나가가지고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창피하잖아요? 제 채널이 창피한 건 아닌데 카메라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민망해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새가 막 날아다니네. 오늘은 제가 병원을 가보려 합니다. 내과에 갈 거예요. 염증 수치도 높고 비가 오면 항상 몸이 아픈데 산부인과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갈 수 있는 곳이 내과밖에 없어요. 신경외과는 주사 맞으면 살죠. 전에 한번 다리 강화 주사도 여러 번 맞았는데 그게 이제 풀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효과가 없어지는 건가? 2년 동안 맞았는데?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인지 모르고 계속 강화 주사를 맞다가 살만 20kg 쪘거든요? 아, 30kg 쪘거든요? 그리고 10kg 빼고 지금 20kg 찐 상태인데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랫동안 주사를 맞다 보니까 살이 안 빠져요. 뭔 짓을 해도 잘 안 빠져가지고 좀 억울한 건 있어. 음식을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잘 안 빠져. 운동을 역시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도 못할 것 같아. 걷는 걸음걸이부터 이상해요, 제가. 티가 날 수밖에 없지. 다리가 멀쩡하면은 올곧게 걷는데 멀쩡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걷게 돼. 일자로 못 걸어. 그래서 왼쪽 다리는 튼튼하니까 20대, 아직 20대니까 또 20대 특유의 튼튼함이 있어가지고 왼쪽은 아주 잘 걷는데 오른쪽은 거의 지지 끌다시피 가야죠. 다리를 가져간다고 표현을 줄여. 근데 이제 사람이 또 지나다녀가지고 썰프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사고 이후로는 다리가 완전 망가졌어. 한 1년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정도였으니 말 다한 거죠.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마음도 좀 많이 아픕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다 자기만 위하지 절 위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 마음 고생하는 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는 느낌? 많이 슬프고 힘들다 해도 잠시뿐인 것 같아. 결국엔 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싶은 거지. 사람 내 인생이 제일 힘들고 제일 슬프고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뭐 남한테 뭐라 하기도 그래요. 서운하다 말도 못하겠어. 싸우기도 싫고 상대방은 또 나한테 엄청 잘해줬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서운한 것만 보는 걸 수도 있고 솔직하게 말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서운하다 할수록 싸운 게 많았어가지고 오히려 막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반성, 자기로 스스로 반성하고 또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고 잘해주려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왜 불평불만이지?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 거 있죠. 너무 혼자 그냥 스스로 마음 아파하는 게 낫겠다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요즘엔 잠만 자고 그냥 울기만 우는 것 같습니다. 눈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쟤는 높을 것 같은데 병원을 가야죠. 아침 일찍 병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가면서 이삭토스트 열었으면 살려고요. 닫았겠지? 10시 안 됐으니까. 아직 9시 조금 될랑말랑. 아니다, 9시 40분인가? 10시 안 됐구나. 열었을려나? 닫았을려나? 열었으면 가고 닫았으면 못 가는 거지 뭐. 이삭토스트 한 5번은 간 것 같은데 맨날 닫혀있어. 그게 제일 열받아 진짜. 나는 슈로딩 기다렸다 갈라 했는데 슈로딩 켜져있네? 9초밖에 안 남았어. 근데 아유 뛰어야 돼. 다리도 아픈데 젠장. 아, 됐다. 다행이다. 굿. 애초 다행히 이삭토스트 열려있는 것 같네.
포장하고 가야겠다. 병원 갈 때. 나오면서 싸면 또 늦을 것 같아. 아니다, 돈 때문에 다 갔다 와서 먹어야 되나? 고민되네. 아, 머리 아파. 와, 아픔. 9월 9일 오픈이었어. 어쩐지 맨날 안 열더라. 젠장. 오픈 전이구나. 9월 9일부터 한대. 어우, 젠장. 어이가 없네. 어쩐지 맨날 문 닫혀 있더라. 직원분한테 물어봤어. 너무 답답해서. 이 9월 9일부터 하나요? 내일이. 와우, 빨간 차. 시뻘게. 이게 되는 일이 없냐, 나. 햄버거라도 사 먹었네. 별로 안 땡겨 햄버거도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갖고. 갓 나온 거 맛있을래나? 맨날 오래도 갖고 먹어가지고 그런가? 와, 실스타 식구. 겁나 오랜만에 노래 나오는 거. 반갑네요. 노래 잘하시지, 다들. 시스타 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시스타를 제가, 저 어릴 때, 학생 때, 스펀지에서 처음 봤거든요. 스펀지 실험할 때, 그, 가수 홍보한다고 나오고. 그러고 이제 스펀지에서 옛날 예능? 그거 끝나고, 시스타의 푸시푸시를 틀어주는 거예요, 홍보로. 아, 가수구나. 여자 가수들이구나. 홍보하러 나왔구나. 근데 왜 난 무대에서 본 적이 없지? 그때 뮤직뱅크 한참 왔을 때인데. 학생 때라. 근데 안 나왔었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바로 나오더라고, 뮤직뱅크에. 아마 내가 못 본 거거나 아니면은, 근데 맨날 봤어가지고, 뮤뱅 이런 거를. 그게 아니면은, 곡 홍보 하기 전에 자기들 홍보하려고 PR차 노래 내기 전에 나온 곳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무튼 그랬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린 씨가 특히. 전설의 푸시푸시 베이베 내 마음을 받아줘. 딱 그 부분에서 쩔었어. 초반부터 찢어가지고, 아, 저 사람들은 성공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발랄하고 통통 튀는 매력의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발라드로 막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더라? 푸시푸시 다음에 약간 발라드가 아니라 약간 좀 처지는 느낌? 마보이? 마보이였나? 그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별론데? 이 생각했어. 엄청 신나는 노래 갑자기 막 파워풀 강렬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슬프게 마보이 이러니까 어? 좀 별론데? 안 뗄 수도 있겠는데?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보이 노래가 좋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노래가. 그래서 어, 좀 덜 신나도 뜨긴 할까? 뜨더라고 바로. 나랑 사람들이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근데 막상 딱 듣고 보니까 듣다 보면 들을수록 노래가 좋아. 그래갖고 아, 뜨는데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워낙 노래 다 잘하시잖아요, 시스타분들이. 그래가지고 아, 시스타 잘 나가겠다. 그러고 나서 계속 잘 나가는데, 저 노래 좋아하는 거 있어요, 시스타 노래 중에. 거지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좋아한다면서. 아, 시험은 바뀌었는데 뛸 수가 없어. 뛰어야 되겠는데. 아, I like 대시구나. 생각났다. 바람 피는 남자들한테 충고하는 I like that 노래 좋아. 거지 같다고 욕을 해주는데 대리 만족과 시원한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잘나보니 내 맘에 쏙 드는 사람은 없는데, 나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불만만 좀 많은 듯. 이럴 거면 헤어지라 말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야. 너무 심한 말만 골라하는 게 밉다, 미워. 사람을 믿게 만들어. 마트 한번 돌릴까? 기분이 좀 많이 별로라 그런 걸까요? 약과가 3,000원 세트로 6개나 들었는데 안 샀어.
그러면 이제 보신 분들이 약과를 별로 안 좋아하나?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저 싼 거 아닌가? 어 맞아요 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안 사? 그렇게 맛있을 텐데? 요즘은 아니고 얼마 전 젊은이들의 유행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안 먹게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밖에 더 돼. 안 되니까 안 먹게 될 거면 안 사는 게 맞죠. 돈 아끼려고 그냥 안 샀어. 그냥 아까운 느낌. 안 먹을 건데 안 먹게 돼. 기운 없어. 너무 우울해. 그리고 치과? 치과는 안 가고 여기 예서한의원 통증의 약과 내과 가야지. 병원 다 왔네. 생각보다 빠르게 왔네. 응우 가깝구나. 초등학교 이후로 오랜만이야. 소변검사까지 안 해요. 철저하다. 일단 바꿔올게. 돈을 그래도 꽤 벌었어가지고 인형은 못 살 것 같은데 힘들고 안 먹으려다 보니까 질릴 것 같아서 안 먹으려다가 이왕 여기까지 걸어온 김에 안 먹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 걸었는데 솔직히 지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맨날 좋아하는 더블 클래식 세트에 썬데오시 초코, 사이다, 롱치스틱. 그러면 추가해서 11,600원. 15. 아, 151번이구나. 15번이. 그리고 나부터 주문 했어. 마트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랑 새송이 버섯이랑 떡볶이 떡하고 약고에 이제 약봉지 밥도 샀는데 뭔가 마라탕 재료 느낌. 버섯 좋아요. 근데 요리 언제든 해먹을 수 있어. 뭐래도 고기도 있으니 오늘 구워먹고 좀 든든하게 먹고 자려고. 그래도 햄버거는 맛있잖아요. 아 인형 사고 싶었는데 못 사겠네. 괜찮아 딴 걸로 메꿔야지 뭐. 그리고 태블릿 케이스가 이상하게 사이즈 안 맞는 게 와가지고 다시 주문해야 돼. 그게 조금 비싸긴 한데 슬프긴 한데 엑설런트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맨날. 병원 또 가야 돼.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 건강이 안 좋대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 병원 갈 때. 아이고 젠장. 녹기 전에 이거부터 먹어야겠지? 병원에 들어가니까 코로나 19 전에도 경고 알림? 오더니 마스크 안 쓰면 안 들어보내준다 그래서 마스크 주시더라고요. 아니 병원에서 아직도 마스크 주시던데? 잘 썼는데 먹으려면 또 빼야 되니까 일단은 아이스크림 금방 녹아서 마스크 봉투에 넣고 맛있게 먹을게요. 돈 다 썼나 본데 오늘 갖고 온 카드에 있는 돈 월 4도 안 되네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 오랜만에 키링 하나랑 그 소원병 담는 편지지 하고 싶었어. 이 3,500원 정도? 그 돈이 조금 모자라서 결국 못 샀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맛난 햄버거가 있잖아. 오늘은 게임도 좀 하고 스트레스 좀 풀고 진짜 미친 듯이 놀아보려고요. 몸이 아프대 스트레스 때문에. 이건 나중에 썰뜰 때 풀어야겠는데 지금 말하긴 좀 그럴 것 같아. 일단 집에 갑시다. 덥다 더워. 날씨가 아이스크림도 금방 먹었어. 너무 더워가지고. 저건 뭘까? 떡 케이크 같은 건가? 맛있겠다. 꽃장식 귀여워. 아 더워. 이렇게 하면 음료가 안 쏟아질까봐 걱정되는, 안 쏟아질까봐 아니라 안 쏟아질까 걱정되는데. 영업 준비 중? 아직 10시가 안 돼서, 그러니까 넘었는데. 11시, 12시쯤 10시나 보다. 어차피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먹어. 롯데 택배. 아침 일찍 오래 가시네. 사무실 빨리 가자. 가서 빨리 선풍기 쐬고 쉬어야지.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장을 좀 봤는데요. 대패 삼겹살 조금 하고 떡볶이 떡 조금 하고 그다음에 새송이버섯 해서 한 만원 썼거든요.
인형 살 돈으로 먹을 거 사는 게 좀 더 건강한 것 같아서 요즘 밥을 너무 부실하게 먹었더니 안 되겠어 갖고 햄버거 같은 몸에 안 좋은 것만 자꾸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몸에 좋은 것도 먹으려고 오랜만에 장을 봤습니다. 돈이 없음에도 꽃 이뻐 이 와중에 차들 사이에 꽃 사이도 안 쏟았을까 모르겠어. 비닐 테이핑 돼 있으니까 괜찮겠지? 힘들다. 생각보다 사무실이 병원이라 좀 멀어요. 햄버거집은 더 멀어서 안 서울 수가 없었어. 햄버거 좀 질리지 않나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버거니까 아까 메뉴는 영수 증에 있는 거 말씀드렸고 아 너무 힘들다. 집에서 편하게 방송이나 하고 싶다. 재밌게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아이고 울고 싶은데 울고 싶어. 준비실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네요. 안녕하세요 할라 했는데 빨리 지나가 버리셔가지고 나 혼자 인사해서 이상해. 뻘쭘해지고 그냥 안했어. 인사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슬리퍼 끌고 다리가 아파갖고 신발을 못 신겠어. 폭신폭신한 거 밖에 못 신어. 아, 더웠는데 그늘까지 오니까 시원해요. 아무 그늘 굿 진짜 물 뿌리고 계셔. 좋아 좋아 가자. 힘들어. 무사 집 귀환. 아니, 사무실 귀환. 아, 다행히 음료수는 안 떨어졌네요. 테이핑의 힘. 롯데리아 짱. 이제 테이핑의 힘. 소금빵 먹고 남은 그릇인데 안 닦아서 그런 거고 닦아야 돼요. 저거 더럽죠? 좀 지저분하죠? 어제 치울 다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이거는 대패목 삼겹살. 참고. 양 좀 적죠? 그 다음에 약 나 건져버리기 세송 입어서 버섯 되게 좋아해요. 저 마라탕 국물에다 적셔 먹어도 맛있고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어. 버섯은 다 맛있어. 버섯 요리 하나 사서 먹어 만들어 먹어볼까? 난 떡볶이떡 조금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놔야겠죠? 왔으니 치즈스틱 롱치즈스틱 하나 샀어요. 2200원 추가해서 이거 먹어야겠다. 밖에 공사장 소리인지 딱나요. 식었네. 소리는 좋은데 데워 먹어야 되겠는데요.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을게요. 맛있다. 데워 먹고 차갑게 먹을래요. 귀찮아요. 배고팠어. 튀김 맛있어. 차가워도 맛있어. 튀김 냄비 시꺼매진 거 봐. 이거 갈아 끼워야 되는데 저거 치즈가 양옆으로 나왔습니다. 더워요. 목욕이 날까? 스트레스 좀 풀면? 튀김 맛있어. 선풍기 켜 좀 누워있읍시다. 덥고 힘들고 아픕니다. 아 힘들어. 서큘레이터예요. 선풍기라기보다. 그냥 치즈스틱 안 데워 먹는 이유가 그 특유의 치즈 그 맛이 있어요. 약간 느끼한 듯 식은 거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뭔가 딱딱한 느낌? 근데 은근 맛있네. 그게 있어. 치즈의 고소함? 담백함? 사실 데워 먹기 귀찮은 그게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맛있어요. 치즈스틱은 롱치즈스틱 전 추가해서 먹을만하다. 먹을만합니다. 나 옛날에 200원 추가했는데 400원 추가로 늘어났나? 아니 아이스크림이 400원 추가고 치즈스틱 200원 추가인데 두 개 다 고를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치즈스틱은 돈 주고 2200원 추가해서
싼 거고 아이스크림은 서비스처럼 추가 메뉴 400원 추가해서 먹었어. 역햄 조명이죠? 저거 옛날에 엄청 유명하던? 유행하던? 7만원, 8만원 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짤 거예요 아마. 모르겠네 옛날 거랑. 아무튼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또 병원 갈 때 이어서 찍고 영상 올리면 될 것 같아요. 힘들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편집하고 이어서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안녕. 소변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요 계산 3,700원. 검사 결과 듣는데도 돈이 들더라고. 주소 한 대 더 놔줄까요?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맞았어. 돈이 제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한가 봐요. 근데 엄마가 돈을 주셨거든요. 제가 3,000원이 진료비 드는지 몰랐어갖고 3,800원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3만원을 빌려주셨어.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이 돈 갖고 그냥 주사나 맞을까? 이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아프니까 돈을 주신 거잖아요. 이 나이에 돈 받아먹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효도해야 될 나이인데 죄책감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상태가 몸도 아프고 상황이 안 좋으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내가 많이 이제 우울해가지고 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주사 맞을 생각도 없어지는 느낌? 집에 가서 배터리 충전기도 망가졌거든요 핸드폰. 그래서 충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집에 갔다 와서 충전기 가지고 나오고 강아지도 오랜만에 좀 보고 그리고 오면서 전에 못 샀던 거 제 돈이거든요. 엄마 돈 말고 엄마한테 빌린 돈 말고 1,000원 정도 남아있었어가지고 돈을 모으니까 1,200원 남더라고. 1,000원으로다가 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 하나 사고 그러고 말겠습니다. 결과는 약 먹고 나서 약 한 3일치 다 먹고 다시 가서 피검사를 하든 주사를 또 맞든 하려고요. 일단 집에 가자. 집 가는 길에 뭐 좀 사고. 어제 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소원병. 쓸데없어 보이죠? 10만원밖에 안 한다는 거. 그래도 이쁘잖아. 혼자네. 이제 집에 가서 충전기 가지고 나오면 끝입니다. 오늘은 수레를 안 끌고 와서 편하죠?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네요. 자 집에 갑시다. 집에서 피자도 두 조각이 나와서 왔고요. 수원병도 간갖고 와서 챙겨왔고 충전기도 가져오는 중. 속도리가 30%밖에 안 돼. 맨날 렉 먹어갖고 아 렉 먹는데 충전기 오래 먹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주 아주 우울하고 슬퍼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감정 공감하기 많이 힘들고 이기적인 거라는 거 알아도 화도 많이 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요. 그냥 그 사람도 나를 배려를 안 해주는데 내가 왜 배려를 해줘야 돼. 그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다.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나서 뭐라 하면 몰라. 그런 것도 없잖아. 그쵸? 아 요즘 너무 열받아고 스트레스 쩔어요 진짜. 병까지 얻었어. 병원도 다니는데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자기 부분밖에 없어. 자기 생각밖에. 에이, 집에나 가자. 아니 나 사무실에 가야지. 눈물 나네요 정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금이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게임 방송도 아니고 먹방도 아니고 리뷰 영상도 아니고 평범하게 지내다가 눈이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안과를 가게 됐습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택시를 무조건 타야 돼. 너무 위험해요. 지금 가다가 차에 치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제대로. 눈곱도 엄청 껴서 눈이 잘 안 떠져. 눈이 시뻘개져갖고 모르겠어.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처방받았던 안약을 다 때려놓았는데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비비지도 않았는데 그 왼쪽 눈도 아파. 오른쪽 눈이 아픈데 이제 슬슬 왼쪽 눈도 아프거든요. 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눈이 너무 아파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전에 입었던 옷 입었거든요. 급하게.
택시 타고 안과 좀 가보려고 해. 내가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안과고, 안과 관련 영상도 올렸는데 왜 앞에 또. 눈 엄청 부었어. 아, 눈이 너무 아파. 앞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택시까지 타고 왔네. 어차피 안 보여, 잘. 4층? 아, 안과를 찍었어야 됐는데. 안과 나와서 찍었네. 근데 약 받았으니까 뭐. 그쵸? 아, 눈 아파. 프라페에 민트초코 오레오 프라페. 아, 시켰어요. 4,000원짜리.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파가지고. 토끼 너무 귀여워. 심지어 노래도 유진스 거야. 귀여워, 슬쩍. 와, 진짜 맛있겠다. 입에 빨대물어갖고 발음이 안 돼. 신메뉴인가? 맛을 볼까요? 스무디 최고. 프라페도 최고. 이거 프라페죠. 살찌겠는데? 프라페 언제 보니까 살 많이 찐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찐 건가? 회사 다닐 땐 이런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고 그랬는데. 집에 그릭 요거트도 있고 먹을 게 있는데 왜 저런 게 조금 땡길까? 막상 먹으면 맛이 없는데, 생각보다. 뭔가 놀러 나왔다는 생각이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와플 대학의 와플은 맛있을까요? 망했네. 네. 먹어볼까 했는데 아쉽다. 음료 들고 택시를 못 탈 텐데 탈 수 있으려나? 갓빙수 마카롱 12개 한 박스 23,000원? 싸다. 싼 건가? 싼 거겠지? 하지만 먹진 않죠. 견인해 가는데. 와, 진짜 치약 맞나? 얼음 적당히 적게 넣으려고 했는데. 얼음 많이 없는데 시원하다. 택시 잡아야지. 맞는데 칼바다 소세지가 없어요. 손 더러워진 거 봐, 이거. 프라페 크림이 봉투 안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너 집어넣으면서 묻었나봐. 그지꼴도 아니고 이게 뭐야. 누우면 오해하겠네, 그쵸? 이 상태로 편의점 가니까 창피해가지고 손 가리느라 혼났네, 그냥. 아이고, 힘들어.